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인근에 살고 있던 9살 소년이 아빠와 함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메르키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돌한 소녀의 이름은 보르테. 태무진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태무진이 신부를 구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루 종일 고민하던 태무진은 이곳에서 신부를 고르겠다 아버지께 간청하곤 보르테를 선택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독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타르구타이가 반역을 일으키곤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태무진이 더 잘하면 다시 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태무진은 자신을 구해준 자무카와 의형제, 즉 평생 친구인 안다가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타르구타이의 부하들이 태무진을 찾아왔고 결국 잡히고 맙니다. 도망에 성공한 태무진은 탱그리 신에게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태무진은 오늘도 타르구타이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지만 말보다 빠를 순 없습니다. 태무진을 챙겨주는 건 역시 할아버지 뿐입니다. 오늘도 탈출에 성공합니다. 약속한 5년보다 많이 늦었지만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보르테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태무진의 아버지 예스게이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칠레두가 습격을 해왔습니다. 보르테와 도망가던 태무진이 화살에 맞았는데 보르테가 태무진의 말을 보내고 본인은 멈춰섬으로써 태무진을 살리고 본인은 끌려가고 맙니다. 죽다 살아난 태무진은 세력이 급성장한 자무카를 찾아갑니다. 여자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자무카는 내년에 공격을 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태무진은 자무카와 함께 1년을 기다려 메르키트족을 치러 갑니다. 홀로 마을에 들어간 태무진은 그토록 기다렸던 보르테를 다시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인디맨이 후배. 태무진의 부하가 가장 좋은 전리품을 바치는데 그 칼을 부하에게 주곤 남은 전리품의 10분의 1만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부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줍니다.
다음 날 자무카가 눈을 떴는데 태무진이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태무진을 찾아가 부하들을 달라고 하지만 몽골의 풍습대로 자신의 의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며 거부합니다. 만에 몽골 홍오도에 지내 성회를 때 몇 달 후 자무카의 부하들이 태무진 쪽 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리타이와 알탄이 이를 막으러 갔다가 자무카의 친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본인을 죽여 자무카에게 바쳐달라고 다리타이가 간청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태무진의 원수 타르구타이가 자무카에게 협공을 제안합니다. 자무카가 타르구타이와 대군을 이끌고 쫓아오자 다리타이와 알탄을 제일 먼저 피신시키곤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는 여자와 아이들도 마저 피신시키고 보르테와 아들도 보냅니다. 말하나 써보! 누구도 제대로 가라! 맹렬하고 처절하게 싸웠지만 모든 부하를 잃고 태무진은 생포되고 맙니다. 목숨을 구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태무진은 거절합니다. 목숨을 들어왔나미. 어도시. 뭐? 중국 귀족에게 눈에 띈 태무진. 스님이 만류하자 오히려 귀족은 태무진을 사서 동물 우리 같은 곳에 가두곤 모욕을 줍니다. 태무진은 아내 보르테에게 하얀 까마귀의 뼈를 전해달라 부탁했고 노스님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보르테는 아이들과 함께 태무진이 있는 곳을 찾아가 끝끝내 태무진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점령지를 가졌던 징기스칸의 성장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보통의 침략 전쟁의 경우 지키는 쪽에 수가 적고 침략하는 쪽이 많은 게 보통인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지키는 쪽보다 적은 숫자로 육포를 샤브샤브로 먹어가며 지금도 흉내내기 힘든 속도전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왕족이 후예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죽을 고비로 수차례 넘겼던 징기스칸.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보르테를 끝까지 지키고 찾았던 그는 자신을 선택한 군사와 백성들 역시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대편에 서면 잔인하리만큼 모조리 죽였는데 그래도 수레바퀴보다 작은 키 아이는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송, 요, 금과 함께 대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서화. 태무진을 동물 우리에 가두었던
영문명 퉁구스 제국은 징기스칸이 처음으로 정착 문명을 공격한 첫 대상지인 동시에 징기스칸에 의해 처음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노스님과의 약속대로 수도원은 끝까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고 살기 위해 새와 들쥐를 잡아먹었으며 9살의 아버지를 잃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누구보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의 태무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라는 뜻으로 후한시대의 경험이라는 선비가 대장군이 되어 무관으로서 공을 세우겠다는 뜻을 세운 후 차곡차곡 공적을 쌓아 훗날 광무제에게 인정받는 대장군으로 성장한 일화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징기스칸은 태어날 때부터 징기스칸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될 때까지 노력했기에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